아프리카 BJ 신인 남캠 원고입니다. 배고프다.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. 자, 바야흐로 바나나가 나가리가 된지약두 달째네요. 덕분에 유튜브든 후원이든 수익이 이것저것 좀 많이 줄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곤란해진 상황이 되었었는데, 저번 합방 때 원호가 자신은 아프리카를 가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서, 작가님이 존망한 이유, 다들 뭘 하고 아프리카 가려고요. 그 소원 이루어주기 위하여, 따지고 보면 이제 은빌리지 첫 프로젝트로, 사실 뭐 원호가 유명한 남캠이 돼서 대단하신 여캠분들하고 또 합방해서 인연도 또 잡고 이러면은 좋지 않을까. 아무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행하기로 한 것은 와빌리지의 명목이 아닌 은빌리지니까, 만약 혹시 잘안 되더라도 내 탓은 아니고 우리 와빌리지의 전적이 남지 않는다는 거. 아프리카 보내기인데 투입. 아, 남캠 보내기. 그래서 이제 그걸 할 건데 제가 MC 할줄 몰라요. 그 작가님이 하세요.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에서 은빌리지의 수장으로서 은별 씨가 할 역할은 뭔가요? 같이 있게요. 그건 씨발 저기 있는 쓰레기 봉투도 같이 써주는데. 농담이고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어요, 인터넷 방송. 봤을 땐 어떤가요? 원호요? 어우, 씨알도 안 먹히죠. 근데 씨알도 안 먹히는데 해야지 재밌는 거. 나는 반대로 생각했어. 나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오 이건 뭐지? 수장님 그러면 이럴 게 아니라 당사들을 한번 불러서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자초지종 듣고 어떤 남캠이 되고 싶은지 네. 목표가 누군지 네.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. 아니 일단 좀 궁금한 게그 아프리카 남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잘생기고 이제 좀그 여자 시청자분들의 니즈가 뭔지 좀잘 아는 그런 분들이 하는 게 아닌가. 아프리카 가서 어떤 남캠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요. 취지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, 아프리카를 간다고, 아니 그러니까 가보고 싶다고 한건 맞는데, 이제 남캠으로서 간다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러 이제 간다고 했는데, 이런 지금 족 같은 수장에 아니지. 왜 야, 나를. 씨발, 아니 게임하는 나는 PC방아 아니 나는 그 병신아. 게임을 얌전히 알아. 미친 새끼가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니 게임하는 PC방아. 궁금한 게 게임은 퇴치해도 되잖아. 근데 그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멸망전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, 그 아프리카 측에서 여는 그 대회인데, 되게 뭐 대회 상금도 상금인데. 그치. 여러분도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, 원호가 남캠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. 하지만 우리 알바니지.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아, 그래요? 하지만 아니야, 그게 아니야. 원호, 내 동생 그냥 보낼 수가 없어. 왜냐? 그래. 자, 아프리카는 방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, 거기서 원호가 경쟁력이 있으려고 하면 사실 게임만 한다? 안 되지. 예, 원호가 다이아라고는 하지만은 솔직히 칼레로 강등당했어. 여기서 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게임만으로 될게 아니야. 즐겁게 너의 쓰는 거야. 그 잘생긴 재능을 감출 거야? 원호의 상태가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맞아요. 그래서 오늘 메이크업 담당 선생님 좀 불러와 주세요. 아, 오케이. 네. 안녕하세요. 미안해, 내가 아직 논란에서 많이 못 벗어나가지고 내로라한 분들을 섭외하지 못했어. 그래도 이분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메이크업 남궁은별님이셔. 혹시 원하는 메이크업 있으신지? 워크컵. 그 그러면 MC 자를 거지. 내가 말한 거 아닌데? 내가 말할 건데? 혹시 머그컵 시켜서 한거 알잖아. 제가 이제 생각한 거는 메이크업이란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뭐 남자들마다 이제 또 각자의 또 장점들이 맞아요.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면은 혹시 부각될 수 있어요. 저만 해도 제 남자로서 가장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면 이제 큰일 나는데. 앉으세요. 그러니까 앉으세요. 끌어올리면 앉으세요! 일단은 남자 화장품을 사기 돈 아까워서 그냥 샘플로 받은 화장품을 준비해 왔어요.
그걸 위생적으로 맞나요? 메이크업 선생님? 아, 잘생겼는데 걔? 어! 어, 씨발 새끼야. 나한테 웃기게 해. 메이크업 선생님 보시기에 이 고객님의 가장 큰 문제점, 단점이 뭘까요? 전체예요. 어, 근데 저는요, 개인적으로 네. 뷰러를 한번 써 보는 게 어떨지. 뷰러가 뭐야? 뷰러라고 이제 속눈썹을 이렇게 올려 주는 거예요. 없는데? 어, 됐다. 됐다. 어. 아! 아니, 자. 오. 우와! 아니, 죽겠네. 아이씨. 자, 정면 봐봐. 그리고 이제 눈썹을 들어갈 거예요. 그 눈썹 인상을 어떻게 만들 건지 좀 그건 정해놓고. 이제 본인 의사로 좀 강렬하게. 나 이거 무한도전에서 본 거 같은데? 저 뭐예요? 응? 아 그니까 저분이 뭐예요? 저 위염 위염 나가요? 그니까 네. 오늘 컨텐츠를 하기로 했는데 위염 걸려서 응급실 갔다 와가지고 근데 오지 말라니까 그러면 자기 2주씩 시킬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뭐 없어 그냥 저게 다야 저런 거라도 하겠대. 그 다음 이제 쉐딩 콧대를 만들어줄 거임. 나 콧대 높아. 아니야. 아니 형은 그걸 한 거고 나는 이제 자연 가드 이주씨 아픈 사람 아픈 사람 아니에요? 씨발 들어가 실수냐고요. 아니 씨발 근데 좀 느끼는 게 있는데 크루로 활동하시는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. 죄송한데 이거는 와빌리지가 아니라서 와빌리지였으면은 죄송한데 콘텐츠가... 와빌리지 때도 다를 거 없어요. 아니요? 저희 맨날 합방하자고 모이면 합방 전 회의하자고 한 시간 일찍 모여서 밥 먹잖아. 말잖아. 아니 근데 오늘은 달랐잖아. 오늘 나 혼자 밥 먹었어.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대충 할게요. 네 빨리 합시다. 네 끝. 자 그다음에는 네. 혹시 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그런 걸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깊고 강렬한 깊고 강렬.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원호가 어떻게 보면은 누나들을 공략하기 조금 더 좋잖아요. 울 것 같은 메이크업을 제가 즐겨 하는 편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거든요. 제가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. 어 잠시만요. 아 오 오 오 좋죠. 아니 오 좋죠. 아 좋죠 좋죠 좋죠. 오 좋죠 오 좋죠 오 오 좋죠. 야 학창 시절 생각 나냐? 오 좋죠. 너 울 것 같아졌어. 머리 쏘였나요? 응. 아 저 잠시만 저 개인적으로 오드아이를 좋아해서 아 오드아이요? A few moments later. R&D 사람 한번 깨물어봐. 캠 보면서 윙크. 이야 다 뒤졌다. 혹시 아이라인을 원하시는지. 네 뭐 그 아이라이너는 그러면은 그 이주씨 한번 좀 한번 해보실래요? 네 야 아파서 뭐 뭐라도 해보라고. 이주씨 특별고난? 야, 잘 그린다 이주씨. 야, 이주씨 잘 그리네. 반대쪽은 그러면은 수장님이 좀 해주시는 건 이제 반대쪽은 매혹적이었으니까 네. 반대쪽은 이제 또 순해 보이는. 됐어? 아, 됐어 됐어. 아, 야 근데 야 잠깐만 들어간 거 같아. 아, 나 잠깐 존나 봐. 아, 씨발 새끼야. 아, 이거 어떻게 아, 잠깐만 들어간 거 아니야? 야, 눈 충혈됐어. 아, 잠깐만. 아니, 아니, 잠깐만. 아니, 이거 이상해. 지금 잠깐. 그리고 이제 입술. 됐나요? 아, 예, 됐습니다. 와! 와! 바닥 끝! 오케이. 완벽! 뭔 소리야? 끝이야? 응. 만약에 채팅창에 어떤 심한 말을 하고 싶으면은 오늘은 뿔락뿔락이라고 쳐주세요. 가까이 가서 한번 더 한번 인사해주세요. 아프리카 BJ 신인 남캠 원구입니다. 아니 채팅창이 난리 났어요 지금. 저 죄송한데 이주 씨 TV 보시고 병원에서 TV 보세요 지금. 갑자기 퓨디파이가 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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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더퍼커스 예 예스 아임 트위치 스트리밍 다음에 나네 나네요 나네 나너요 아나가 스키네 스키 스키